루민, 여기가 어딘지 알아? 여기 국제시장 써 있는데. 응, 맞아. 국제시장. 국제시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에 하나야.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이 자리를 이제 장터 삼아서 시작됐는데 70년 정도 됐다고 해. 70년 됐다고? 오. 국제시장은 미로처럼 2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특징이야. 근데 이제 배고프네. 배고파? 우리 이렇게 시장에 왔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. 근데 시장에서 뭐가 유명해? 국제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거야. 어? 이거 이름이 뭐야? 비빔당면이야. 비빔당면? 잘하는데. 와,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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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고. 맛있겠다. 맛있어요. 먹어볼까? 어때? 맛있어? 어디 나도.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. 딱 맞나 보군. 여기에서는 비빔당면만 팔아. 같은 음식을 이렇게 한 장소에서 파는 게 너무 신기해. 근데 여기 시장에 오래된 가게가 많은 것 같은데. 맞아. 70년이나 된 만큼 부산 국제시장은 역사가 오래된 가게들이 많아. 근데 나 부산에 오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. 어디? 부산국제영화제 광장. 같이 가볼래? 오, 갑시다. 오, 너무 좋아. 이거 더 좋아. 옷 사고 싶은데. 부산국제영화제. 맞아. 여기는 극장들이 모여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인데 매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전야제 행세가 열린다고 해. 아, TV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본 적 있어요. 그치. 부산은 한국에서 영화로 유명한 도시야.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있고. 아, 그 영화 봤어. 해운대랑 국제시장 맞지? 맞아. 그래서 부산에 오면 영화 속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 해운대랑 국제시장이 많이 가는 것 같아. 여기 핸드 프린팅도 있네. 맞아.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에는 이런 유명 배우와 감독들의 핸드 프린팅을 다 볼 수가 있어. 아,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이 있으면 진짜 반가울 것 같아. 저기 부산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먹을거리가 있다. 가보자. 오케이. 맛있겠다. 옆에 가면 살게요. 이거 뭔가 소울이랑 다를 것 같은데? 씨앗 호떡은 일반 호떡하고 달라. 안에 씨앗 같은 견과류들이 들어있어서 좀 고소하고 좀 건강해지는 맛이기도 하지. 이거 부산의 유명한 먹거리야. 오. 맛있다. 루민, 오늘 부산 어땠어? 확실히 서울이랑 다르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가에는. 나는 색다른 풍경들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매력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도. 여러분들도 부산에 꼭 한번 와보세요.